안녕하세요. 김은지 전도사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 잘알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 주일 목사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목사님께서 주일에 믿음은 사는 거예요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죠. 어떠신가요? 계신 자리에서 잘 살아가고 계시죠? 가정에서, 학교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주님께서 주신 그 삶을 잘 살아내고 계실 여러분들인 것을 믿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켜신 것도 오늘 하루를 잘 살아내고자, 말씀대로 주신 사명대로 잘 살아내보자 라고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켜셨을 텐데요. 오늘 갈라디아서는 한 사람의 고백입니다. 이 나는요, 바울입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율법으로 바울이 죽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바울은 율법에 있어서 굉장히 율법을 열정적으로 잘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을 잘 지키고 아주 중요하죠. 그런데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라고 바울은 오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찬양으로도 알려진 말씀인데요. 굉장히 유명하죠. 왜냐하면 바울의 엄청난 고백이기 때문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뭐뭐 잘할이라는 말 써보신 적도 있고 들어보신 적도 있으실 텐데요. 무언가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뭐뭐 잘할 이렇게 붙이는 용어인데요. 율법 잘할 바울이 엄청난 고백을 했더니 바울이 사실은 나 이제는 하나님 잘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그 바울의 고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 예수님을 잘 믿으면서 살아갈 겁니다. 라는 바울의 엄청난 고백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한 걸까요? 다음 절에 나오는데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의롭다. 무언가를 잘 알고 잘하고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 내가 오늘 숨을 쉬는 것도, 내가 오늘 깨어난 것도, 내가 이 영상을 보는 것도,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삶도,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다, 감사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유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소주제,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오늘 하루도 잘 살아가실 텐데요. 그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 19절에 바울이 고백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 것입니다. 라는 것. 나 이제는 더 중요한 것.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사랑,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나눔, 예수님을 따라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울. 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어떤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자기 몸을 내어주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따라가는 삶,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삶, 주신 은혜들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오늘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입니다. 네, 오늘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신 은혜들 깊이 묵상하며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어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습니다. 의롭다고 하여 주시는 것이 율법으로 되는 것이라면 그리스도께서는 헛되이 죽으신 것이 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율법을 잘 따르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하나님보다 더 열정적으로 따르던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들 내려놓고 주신 은혜를 먼저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믿음은 사는 것인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삶, 은혜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